마켓 비하인드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동근 하이두다 증권 스마트 PB 센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의 증시 분석을 먼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커플링 현상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초 들어서 더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은데 실제적인 경제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GDP 수치가 딱 발표가 됐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우리나라는 반대로 서프라이즈의 기록을 보여주면서 양시장이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GDP 이번에 이제 GDP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만은 주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좀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가 조금은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졌죠. 네. 뭐 미국 증시가 조정을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증시가 그대로 하락하기보다는 그렇죠. 우리 증시는 또 다른 쪽에서의 어떤 미국 증시가 오히려 좀 앞서가는 이러한 흐름도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조금은 뭐 과거처럼 이제 그 미국 증시를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은 이제 어려운 그래서 시장을 대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그 약간 좀 의외성이 많이 나타난다는 부분에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1분기 GDP를 놓고 봤을 때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미국하고 한국이 좀 엇갈렸습니다. 1분기 미국 GDP가 1.6%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좀 뜯어보면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은 뭐 순수출이라든가 재고 증감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제외한다면은 성장률이 뭐 크게 부진하다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수입 증가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요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꽤 견조한 그런 이제 어떤 지표를 나타내야 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정부 지출이 워낙 그 강하게 이제 그 작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비정상적인 국면에서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성장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다가 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항상 지금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AI를 중심으로 한 투자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 미국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어떤 GDP 지표를 보고 뭐 이게 좀 이제 그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GDP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사실 내수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건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견조한 상황이었고 네. 특히 수출의 회복세가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향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순수입 증가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2분기에도 국내 어떤 내수의 회복은 크게 이제 나타나긴 쉽지가 않아요. 사실 뭐 지금 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수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달러와 강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수출은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출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런 네.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률에 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향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우리는 1분기 GDP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성장 낙관론 펼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최근에 네. 좀 부각이 됐죠. 결국은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연준의 스탠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중요한 그 체크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FOMC라든가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그 체크포인트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이제 우리 오늘하고 내일이죠. 네. 이제 그 이틀간 이제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는 부분들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이런 금리 결정보다는 파월 의장의 기자 간담회입니다. 네. 과연 간담회에서 이제 질문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뭐 연준의 첫 금리나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이냐. 또 이제 연내 인하에 대한 그런 뭐 이제 가능성 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또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파월 의장이 어떤 스탠스에 답변을 내놓을지. 네. 일단은 뭐 지금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장 그 예상으로는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기존보다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사실 만약에 파월 의장의 정말 이런 발언이 예상대로 좀 매파적이라면은 시장은 이 부분에 또 한번 조금 이제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굉장히 좋다가 사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발동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미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 같은 경우 10년물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4.7%를 상회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금리가 그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선반영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이번 FOMC 결과에서 어느 정도 좀 이런 그 기존보다는 네. 조금 더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요 부분에 조금 저는 지금 뭐 초점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기조를 흔들 정도는 아니에요. 뭐 지금 어차피 그리고 뭐 많은 또 낙관론자들은 설사 이제 금리나 안 하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그러니까 금리나 안 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은 시장이 오를 만한 주식시장이 오를 만한 그런 그 포텐셜은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또 그런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결국은 7월까지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인하 시점 자체는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그런 그림자가 좀 짙은 가운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용 관련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사실 뭐 항상 연준이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그 첫머리에 꼽히는 것이 고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물가는 좋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게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은 연준이 빠른 금리에 나설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물가 상승세가 동반이 될 경우에는 또 섣불리 금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가장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시장 전망만 놓고 보면은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한 25만 명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예상치, 이 전망치를 충족시킨다면은 나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3월이 한 30만 3천 명 정도였기 때문에 3월보다 분명히 둔화가 되는 그런 이제 전망치를 지금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 전망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면은 시장은 좀 안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견뎌줄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 일단 파월 의장 앞서서 먼저 제넷 옐런 장관의 입이 먼저 열리게 될 텐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 재무부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증시를 살리는 발언들이 이 제니 옐런 장관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지금 빅테크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호실적과 함께 뭐 75% 이상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아직 발표 안 한 기업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어떻게 총평하실까요? 이제 간밤에 애플의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는 좀 이제 그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초반에 이제 뭐 ASML이라든가 TSMC라든가 이런 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다 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메타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시적 발표는 뭐 실적 발표 이후에 한 10% 이상 급락을 하기도 했었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또 AI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에 좀 급락으로 연결이 된 측면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뭐 사실 이게 조금 엇갈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이제 경도된 부분은 없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실제 어닝 시즌의 당초의 우려보다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이러한 그 빅테크들의 기대감이 높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미스가 나면 사실 시장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사실 시장은 굉장히 저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실적이 선반영되었다는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네.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기업의 가이던스에서 나타났듯이 AI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빅테크들의 공통적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AI 성장성에 대한 훼손이 없다면은 뭐 우리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견제할 필요가 있다. 전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실적 발표에 대한 평가는 양호해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지난주까지 그 공개가 된 실적이 공개가 된 기업들의 한 70% 이상이 네. 예상보다 좋았고요.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컨센서스를 20% 가까이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실적 눈높이가 낮았던 뭐 에너지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건설 또 뭐 조선 이런 업종들의 실적이 좋았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사실 국내 증시가 최근에 좀 이제 조정을 많이 겪었다가 4월에 이제 4월 후반으로 오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등에는 이러한 어떤 기업들의 실적 예상보다 좋았다는 측면이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결국은 지금 그 실적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엇갈리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실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네.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어떤 경우에는 올라오고 어떤 경우에는 또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주가가 실적을 지금 현재 얼마나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미증시 안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당장의 실적보다도 앞으로의 전망치, 예상치, 이 가이던스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여러분들도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 국내 증시는 하루 쉬어가고요. 5월 2일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셀린 메이라고 하죠. 과연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이 부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5월 어떨까요? 사실 이제 셀린 메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많이 그 일상화가 됐는데 네. 저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4월에 좀 먼저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4월장이 조금 아마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투자자들께서도 많으실 텐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붉어지면서 시장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뭐 121선, 201선이 차례로 좀 장중에 깨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물론 금방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좀 반등이 나면서 일단 이러한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등락폭은 여전히 큽니다. 굉장히 지금 보면 국내 증시를 놓고 보면 최근 한 2주일 보면은 그 하루에 어떤 그 상승했을 때도 그렇고 하락했을 때도 그렇고 그 지수의 어떤 이 등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은 시장이 이런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러한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변수는 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수준 자체가 과거 어떤 10년간을 봤을 때 지금 보기 어려운 레벨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는 측면이 이런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흐름을 좀 부추기는 양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 같은 이러한 관련 지표들에 대한 확인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코스피 지수는 이제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2600선 위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 당분간은 2600 이상 그리고 2700 언저리에서 지금은 좀 움직이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악재들이 시장에 선반영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그 실적에 기반한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어떤 반등 시도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도 누차 언급드렸습니다만 결국 지금은 실적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최근에 네. 뭐 시세 흐름이 좋은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을 보더라도 일단 실적을 등에 업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수급도
또한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짜 당분간은 기업의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4월에 먼저 매를 맞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정이 있었던 만큼 5월은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에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될까요? 1분기 상승을 이끌었던 AI 반도체, 뭐 밸류업, 그리고 최근에 구리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원전 에너지 전력 설비 등등등 많은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포트 비중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종들을 고르게 좀 담는 게 맞는데 역시 네.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환율의 영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출 관련주들, 특히 이제 여기에는 뭐 넓은 의미에서 반도체도 포함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최근 좀 부각되고 있는 뭐 이제 그 기계라든가 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음식료라든가 네. 이런 음식료 관련주도 최근에 이제 수출 관련주를 좀 이제 같이 묶이면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수출 관련주들 당연히 좀 중시에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주들이 결국은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 어떤 그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 어떤 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면서 이런 것들 결국 이런 밸류업 관련주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절대적으로 추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사실 밸류업 관련주들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어떤 그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그런 포인트들을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이러한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수출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 우리가 미국 증시에 굉장히 많은 눈치 보기를 이어가면서 4월을 지내왔다면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나라가 중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부양책 발표와 함께 중국 증시 석 달 만에 20%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5월에 우리가 중국 관련된 기업들 또 담아야 될까요?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중국 증시에 최근에 신경을 덜 썼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연관이 좀 덜 했는데 네. 조용히 지금 알게 모르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도 했었고 정부의 부양책이 계속해서 이제 그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런 그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양책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중국 관련 주들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어떤 뭐 호텔 레저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관련 업종들을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다시 좋아지고 있는 특히 뭐 화장품이라든가 우리가 미용기기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업종들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5월 같은 경우 당장 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연휴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또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관련 업종들한테는 상당한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한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도 파악을 해보시죠.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발표되는 기업 실적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 SDI, LG화학 또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이제 국내 증시도 어제 이제 또 상승폭을 좀 키웠었고 간만에 뉴욕 증시도 뭐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증시는 저는 FOMC 좀 관망 모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제 이제 좀 지수가 올라온 측면이 있고 오늘은 지수보다는 사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어떤 이런 좀 더 전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수보다는 네. 종목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목을 고를 때 최우선적인 그런 어떤 대응 포인트로 삼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0시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요. 최근 방산이 끌어주고 또 구리가 미뤄졌던 풍산 같은 경우도 오후에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이데일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장중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